대전 시티즌 최문식 감독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대구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. 올 시즌 클래식 승격 실패가 확정된 직후 구단에 사퇴 의사를 전한 최문식 감독은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. 최문식 감독은 지휘봉을 맡은 지난해 챌린지 리그로 강등된 데 이어 올 시즌 챌린지 리그에서도 7위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자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